토트넘이 부상자가 너무 많네. 발표할 거 있어? 발표할까요? 뭐지? 다시 좀 봐야겠네. 큰게 있겠어요. 오, 배가 고프지? 바나나 있는데 드릴게요. 바나나? 네. 안 돼. 왜 안 돼요? 바나나. 응? 아, 나 살 많이 쪄. 살 많이 쪘는데? 대방어를 먹어야겠다. 견식빵. 견과류? 견과류? 어떤 견과류? 다음 주는 정예인 복귀. 뭐야 이거? 놀리냐? 화요일에 마피아 게임 있습니다. 최악의 악에 나왔던 임성재 배우와 이신기 배우 서부장. 얼굴 보면 뭐 최악의 악 보신 분들도 알겠는데, 근데 최악의 악 얘기를 해도 되나? 내용 얘기를? 뭐 어느 정도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?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? 아, 그리고 강민아 씨와 유선호 씨 영화 사채소년 팀. 그리고 화요일에 남이춘 생방송 때 먹방. 이거밖에 없네. 강정이랑 견과류랑 둘 다 줄래?
유수환 오씨요. 유수환 오씨. 둘 다 프로듀스 출신 아니야? 아 유수 아 그쵸. 유선호도 프로듀스 출신이죠. 남자 편. 1박 2일은 김선우 아니야? 아 유선우 응? 유선우가 1박 2일 들어갔는데 아 그래? 네 김선우도 있었고 유선우도 들어갔어 프로듀스 101 그럼 다 오신 건가 이제? 아니 그럼 주결경 빼고 다 오는 거. 어디 계셔? 주결경이 뭐 고향으로 돌아가서. 중국으로 갔어? 사실상. 그래도 다 나온 거 신기하다. 드디어 다 나오는 거. 싱가폴전이랑 중국전도 중계해야 돼서 16일, 21일에 생방송을 못합니다. 목화 깜짝 놀랐네 씨 오류를 그래가지고 생각하고 말해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16하고 21일 아 그리고 남아메리카노의 그 쇼츠를 보다가 발견했는데 플레이가 안 돼? 이게 침착맨이 한 얘기인데 김풍이 한 얘기처럼 내가 말을 잘못했나? 나도 근데 나도
너도 그렇게 들었어? 네, 저도 김풍. 내가 주어를 제대로 얘기 안 했나? 아, 김풍... 침착맨 얘기랑 김풍 얘기랑 왔다 갔다 하다가 에... 대충 얘기했나 보다. 어쨌든 뭐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니까. 예. 난 아메리카노 침착맨이라고 했다가 바꾸라고 해서 바꾸셨대. 바꿨다고? 네. 아, 나는 코빨간에서 한 건가? 나도 침착맨으로 나온 걸 어디서 봤거든? 그게 그럼 나나메였구나. 난 보고 그냥 그러고 그냥 보고 말았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이게 있어서 어? 그리고 내가 본 게 없어졌어. 그래서 뭐지? 1호점에서 내가 본 것 같긴 아, 나 2호점에서 그럼 본 거였구나. 다시 바꾸실래요? 아 그러면 아 원래 그럼 이렇게 올렸는데 누가 김풍이 한 얘기라고 막 댓글에 뭐라고 했다 무고 당했다 바꿔서 다시 올리신 거래 말 좀 똑바로 하라고 죄송합니다 내 말을 그렇게 이상하게 했나 잠깐 원본을 봐야겠다 그러면 에코 아 이거 그냥 에코 예. 그럼 제가 이거 읽어요 와 얼마 전에 목동 일요일에 목 여기다 하면 조금 그거 아니야 원래 한 분도 아니고 그렇죠 아 진짜 어디지 그 거기 있잖아요 그 뭐지 합정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 돼지고기 고기 이렇게 많을 거예요 요새 거. 맞죠 많죠 아니 진짜로 메이크업 지을 때 이것도 그렇게 남성스럽진 않은데 괜찮으세요? 돼지스럽지 어? 금요일에 침착맨 방송 나가세요? 아 네 맞아요 오 큰 데 나가시네요 아직 방송 하는구나 아니 이제 게스트만 불침번이라고 아 친구들이 침착맨 네. 방송을 하시는 거구나 네네 저는 침착맨이랑 둘이 아 풍이랑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그 네, 자주 해요. 오트밀. 아, 자주. 네. 얼마 전에 목동 일요일에 목동에 온다고 밥 먹자고 연락. 아, 이렇게 된 거구나. 침착맨 방송에 불침번을 나간다. 난 불침번이라는 이미지 자체를 그러니까 김풍이랑 불침번을 나간다고 했는데 나는 큰 카테고리로 침착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, 김풍이랑 방송 얼마 전에 했는데 또 해요? 이런 침착맨, 불침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고. 애매하긴 하네. 그죠? 주어를 빼먹어서 죄송합니다. 나도 그때 김풍님이라고 알아들어가지고. 김풍이 뭐 목동에 왔다고 밥 먹자고 하겠어요. 제 잘못입니다. 그쵸. 하는 짓이 침이잖아. 라면 꼰대 나가라고? 뭐 부르면 나가야죠. 친구 아이가. 갑시다 갑시다. 자, 생방으로 넘어오세요.
그 밑에 판때기가 언니가 가져가시면 돼요. 아, 이렇게? 어. 언니 하고 와. 네, 알겠습니다. 쓰겠습니다.